현재 3천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 금액도 3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위치도 정말 좋은 곳에 있어요.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위치고요.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동이랑 바로 이 위에 옆동으로 해서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도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소사역에서 5분이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대형 병원이나 마트, 재래시장, 학교 등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정말 좋고요. 현재 3천만 원 인하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3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입주 금액도 3천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 집 장만하시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여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전신 거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 보이죠? 우선 주방은 니은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풋페달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옵션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대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좁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벽면으로 냉장고 자리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 보실게요. 거실은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한 3,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길이감도 좋습니다. TV 소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무드등 들어가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 크게 나져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길이감이 상당하게 넓어요. 이제 아트월 간격 사이가 3,300 정도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길이감이 넓기 때문에 개방감은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보셨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창으로 되어 있고 위쪽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이렇게 사이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납 공간 넣어놨기 때문에 보기 싫은 물건들 이쪽으로 넣어주셔서 보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욕실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사이즈 잘 빠졌어요. 샤워까지도 가능한 부부욕실이고요. 젠다기 전망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잘 나왔고요. 자녀 분방으로 주시기에 딱 좋은 알맞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 크게 창도 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메인 욕실 있어요. 메인 욕실 사이즈는 잘 빠졌습니다. 위에 해바라기 수전부터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 공간, 그 밑에 쪽으로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욕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마지막 방이고요. 여기는 다용도실하고 같이 있는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옷방 아니면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 수전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탁실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위에 건조대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서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현재 3,0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 금액도 3,000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 집 장만하시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호실마다 타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내 집 장만TV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